이미지 SBS 퓬 엘강경윤 기자 드라마 열혈 사제 현실 꼬집기의 사이다 엔딩까지 제대로 터졌다. 열혈 사제 이한이를 구하는 김남길의 엔딩 장면이 최고 시청률 21.3%를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3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열혈사제 극본 박재범 연출 임영우 제작 사마 네트워크스 3회는 수도권 시청률 16.7%, 전국 시청률 14.8%, 24회는 수도권 시청률 19.6%, 전국 시청률 17.9%를 기록했다. 2049 시청률은 23회 6.9%, 24회 8.6%를 나타냈고, 23회 수도권 시청자 수는 188만 2천 명, 24회는 227만 1천 명을 기록, 수치의 신뢰도를 크게 부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정원 대테러 특수팀 최고 요원이었던 김해일, 김남길 분의 정체 가 밝혀진 가운데 그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김해일의 활약이 그려졌다. 김해일의 과거 국정원 상관이었던 이중권 김 민재 분의 등장은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중권은 카르텔 강석태, 김영목 분에게 협조, 김해일의 특수요원 신분을 폭로했다. 또한 김해일을 찾아가 과거 트라우마를 자극하며 또 엉뚱한 사람들 죽 보면 어떡할래? 혼자 용서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며 협박을 가했다. 김해일은 절대 물러나는 법이 없었다. 이중권의 등장으로 정보력에서 밀린다고 판단. 구대영, 김성균 등과 함께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에 이중 스파이가 된 구대영은 중환자실에 있는 박의원, 한기중 군을 제거하려는 카르텔의 계획을 알아냈다. 김해일은 박 의원의 병실로 찾아가 괴한을 처리했다. 그러나 카르텔의 계획은 박 의원 살해뿐만이 아니었다. 박경선, 이한희 군 역시 제거 대상이었던 것. 괴한이 박경선을 칼로 찌르려 할 때 창문을 깨고 들어와 박경선을 구해내는 김해일의 모습은 멋지고 짜릿했다. 시원시원한 액션은 물론 위기의 순간 나타난 김해일의 활약은 사이다를 선사했다. 괜찮아요? 라고 묻는 김해일과 그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는 박경선의 엔딩은 순간 최고 시청률 21.3%까지 치솟으며 이날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경찰서장과 클럽 라이징문의 유착관계를 조사하는 박경선의 모습은 현실 뉴스를 떠오르게 했다. 박경선은 라이징문의 실소유주가 구단구 카르텔이라는 것, 그리고 클럽 안에서는 공공 연하게 필로폰이 돌고 많은 연예인과 재벌 2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거대 땅굴이네 라고 말하며 기막혀하는 박경선의 모습이 현실 풍자를 보여줬다. 이날 열혈사제는 신들린 현실 풍자부터 햇사이다 엔딩까지 제대로 터뜨리며 안방극장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악의 편에 섰던 박경선의 변화도 예고되며 향후 더욱 짜릿해질 전개에 대한 기대도 증폭시켰다. 시청자들은 버닝썬 게이트 떠오른다. 라이징문은 버닝썬 김남길 너무 멋지다. 현실 풍자 제대로네. 본격적으로 구단구 쓰레기들 청소하러 가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SBS 금토 드라마 열혈사제는 맨 주금 토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KYKANG@sbs.co.kr